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를 비롯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대구와 경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면서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농촌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에서는 영농 준비를 대신해주는 농작업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요란하게 오가면서 밭을 갈고 있고 밭갈이가 끝난 밭에선 두둑을 만들고 두둑에 비닐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송군 농작업 대행단. 일손이 없는 고령자와 부녀자, 소규모 농가에 신청을 받아 영농작업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하니까 제때제때 일을 또 쳐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해 청송군이 올해 처음 시작한 농작업 대행단. 5명의 베테랑 농민이 작업을 맡는데 3,000제곱미터 밭의 경우 밭갈이에서 비닐 피복까지 고령 농가가 하면 하루 걸릴 일이 불과 1시간에 끝이 납니다. 작업비도 50여만 원으로 일반 영농 작업단보다 20% 정도 적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시행 한 달 만에 영농 대행 신청자가 100여 농가에 이르고 면적은 33헥타르가 넘습니다. 밭갈이부터 비닐 피복 작업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농작업 대행단 운영이 고령 농가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 농기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고령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농기계를 더 늘리는 등 농작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의 농작업 대행단이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지역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제36회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약전 골목 일대에서 오늘 막이 올라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왕에게 올리는 의식인 동의보감 전서의가 재현되고 한방 힐링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 사상체질관은 규모를 2배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축제 통용화폐인 엽전을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당극 허준을 만나다와 한류 드라마 패션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16개 소방방재산업체가 최첨단 소방장비와 제품을 전시하고 수출 상담회도 엽니다. 부대 행사로 어린이 명예소방관 안전체험, 소방역사 전시회, 소방차 레이싱걸 포토존 등도 마련됩니다. 제7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오는 11일 대구체육관에서 막이 올라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체육관을 비롯해 15개 경기장에서 15개 종목으로 나눠 펼쳐질 이번 전국 장애학생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구시는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1일에는 무료 순환버스 10대를 반월당역에서 대구체육관까지 운행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구체육관과 도청 등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커피 전문점의 노동 착취 실태와 관련해서 청년 유니온이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청년 유니온은 오늘 낮 12시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대형 커피 전문점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 사무실에서도 낮 12시와 오후 1시 반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영남대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산학협동재단이 실시하는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39개 대회가 신청해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두 9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는데 이번에 선정된 영남대 자작자동차대회는 18년 전통의 대회로 이번 선정으로 3천만 원의 대회 경비가 지원됩니다. 영남대는 오는 7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영남대 경산 캠퍼스 일대에서 국내외 5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생 5,8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주의, 일반 사용자 군을 분류해 주의 사용자 군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 상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